네, 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자, 이상형 월드컵. 오늘 또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또 우울합니다. 예, 네. 미국 증시 때부터 이미 좀 예견이 되어 있던 게 국내 증시 장 초반부터 좀 거들고 있었는데요.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조금은 회복을 하고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더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다. 예, 네, 다행입니다. 자, 어쨌든 좀 더 회복되기를 바라보면서 자, 오후장을 앞두고 8가지 종목 중에 또 한 종목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르고 있는 종목도 있고 또 하락하고 있는 종목도 있는데 저희가 네.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대진표 궁금하실 텐데 그 전에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영호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시오. 네. 오늘 시장 당이 힘드시죠? 내일도 기대됩니다. 아, 내일도 기대됩니까? 지금 일부라서인가 일부 지금은. 지금 일부다. 예, 2부도 내일도 또 실적 발표가 내일 또 나오기 때문에 아, 네. 내일 상당히 긴장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괜히 저까지 긴장됩니다. 저도요. 네. 오늘로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 두 분의 의견, 시장이 워낙에 좀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얘기를 좀 한 다음에 네. 중요 대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선 시장 자체가 코스피 코스닥보다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인호 전문가 보시기에는 시장의 하락의 이런 끝 계속될까? 지금 1부라고 하니까 2부까지도 있다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좀 시장을 봐야 될까요? 어제 전일 미증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네. 실적이 미스 나는 것도 되게 많았어요. 네. 특히 뭐 지엔 같은 경우에도 네. 이렇게 실적인가 아니 원자재 김영호 전문가 항상 말해서 원자재 그에 대한 반영된 부분이 안 되는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미스 차고 난 것도 미국이라고 정확하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데이터 추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사실 어제 실적 같은 걸 쭉 보면 다 전쟁에 관련된 원자재 이슈에 그 관련돼 있는 네.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사실 호평가로 나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뭐 마이크로소프트 말고는 뭐 그다지 호평가도 없었고. 근데 호평이 그러니까 잘 실적이 나와도 오히려 시간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작년에 약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교하자면 삼성전자가 네. 제일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계속 이 미국이 금리적인 부분도 계속 변동성이 심한 장 때문에 네. 사실 미국에서는 그 금융에 관련된 주들이 유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웰스파고라든지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네. 시티은행 이런 큰 회사들은 금융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는 기관적인 부분이 가미되기 되게 많아요. 투자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탈금융이죠. 거의. 네, 탈금융이에요. 예. 우리가 항상 말하는 뭐 이렇게 지금 메타버스라든지 뭐 네. 이렇게 코인 관련된 탈금융. 그러니까 돈을 움직이는 어찌 보면 전 세계 세력이라고 좀 봐지거든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 야, 지금 이 시장은 진짜 쉽지 않다. 그냥 아비규환. 어제는 그냥 장세가 아비규환이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저녁에도 또 실적 발표가 또 시작됩니다. 티모바일, 네. 뭐 페이팔, 네. 또 결제 쪽, 네, 그다음에 메르세스 벤츠도 있을 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는 이제 큰 대형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시장에 반영되는 게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야 될 종목은 당연히 알고 있어요. 매출 좋은 거는 미리 다 선반영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이 전 세계의 흐름 자체가 워낙 지금 좀 정체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상반기까지 저는 이 하지만. 환율부터 시작하고 네. 원자재, 뭐 유가, 오늘도 뭐 1배럴 다 100달러 넘어섰으니까. 101달러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 유가 관련된 종목은 올랐어요. 가스라든지. 네네. 왜냐하면 러시아 지금 가스를 뭐 폴란드 차단 뭐 차단하니까 공급을 중단하겠다. 선언한 네. 기록도 올랐다고요. 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제 미국도 LNG 선이라든지 이게 큰 배를 움직이는 이런 데서는 40%에서 20%까지도 오르더라고 어제까지 밤에 네. 살짝 보고 잠을 들었는데 상당히 그러니까 유가 관련 정제 이게 정유 관련 종목들은 어저께 그래도 그나마 그 빨간 미국은 빨간 장이 마이너스거든요. 네. 녹색 장이 조금 반대 예, 왼쪽 네. 왼쪽 하단에 네.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보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원자재만 시장이 진짜 사르는 판이다. 이때는 뭐를 대처해야 될지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사실 낙심할 거예요. 가지고 있는 종목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럴 때수록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많이 들었을 때 네. 조금씩 탄탄하게 예, 탄탄하게 가시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요즘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안 좋아서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게 실적 이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실적도 조금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네, 걱정이 조금 더 쌓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김영호 전문가님. 일단 어제 제가 연준 얘기하면서 폴볼 라는 사람 얘기를 했는데 전 연준 의장이 네, 맞습니다. 찾아봤어요 그 이후에 네, 그 네. 분이 이제 파울도 그분 네.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을 해야 되고 네.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그 선례를 지금 애를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금리 인상을 21%까지도 상승을 했단 말이죠. 네. 그때 이제 기업도들 다 파산을 하고 집 대출 받았던 사람들 다 길거리에 나앉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런 희생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는 그러한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네. 네. 근데 사실 그 이후로 미국은 다시 한번 호황기에 접어들었고 그 호황기가 꽤 오래 갔단 말이죠. 네. 그런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과정이 지금 시작점에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예전과는 좀 그래도 다르겠지만 지금 요즘에는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파월이 이 부분을 시장이 잘 묻어내기를 좀 기대를 하면서 네. 증시는 일단은 하락장이 올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와중에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분별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뭐 기술주들은 당연히 약세로 가겠지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이제 유가와 관련주들 그쵸. 유가가 이제 며칠 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왔단 말이죠. 특히 네.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조정 자리가 좀 강하게 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이제 장 초반에 그러한 부분을 캐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곡물 관련주라든지 뭐 그런 이제 사료, 비료 그리고 육계 관련주들은 이미 재료가 많이 노출이 시장에 된 부분이에요. 며칠 동안. 그쵸. 그렇다면은 투자 심리적인 부분에서 그거는 심리적으로 약세의 국면에 접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반대로. 돈은 또 다른 데로 가겠죠. 네, 그 돈이 바로 오늘 에너지 쪽, 이제 천연가스, 유가 쪽으로 이제 갔단 말이죠. 네. 한동안 안 보이다 갑자기 나타나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로 쏠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렇군요. 특히 이제 하락장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몰아주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이제 에너지 쪽으로 이제 한번 몰렸다가 다시 한번 드론 쪽, 이제 베젤 같은 종목도 상한가 한번 찍었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렇다면 따라가는 종목들, 네온테크 이런 종목들을 한번 이렇게 빠르게 따라가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이제 좀 어려운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네. 좀 참고만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오늘 에너지 주들은 시초가에 매수를 했으면 어느 종목이든 다 수익이 괜찮게 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한 눈을 투자 심리적인 눈을 키워 나간다면 여러분들도 계좌에 어느 정도 헤지를 이런 장에서 헤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유튜브 네. 쪽에서 시청자분들께서 내일 또 하락은 안 하겠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오늘이 일부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내일도 조금 우려가 되는 거고 김용호 전문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네. 시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하락장이 네. 이제 시작이다. 네, 하락장이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공포심에 있을까봐 네. 단기적인 그런 조정은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단기적으로만 시장을 볼 게 아니라 요즘은 워낙에 네. 종목 뭐 이렇게 막 계속 하나만 보는데 좀 그렇죠. 멀리 숲 쪽으로 보게 되면 올 한 해는 그렇게 나쁩니까? 올 한 해는 하반기까지. 일단 횡보로 생각을 들어요. 횡보. 원래는 하반기에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전쟁 사태가 생각보다 장기화되면서 그렇죠. 그 영향이 변수가 네, 있는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던 와중에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추가시키는 그런 이슈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쉽게 말해 소위 이제 그거를 처리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져 버렸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연도는 어느 정도 횡보장을 그리면서 가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서 또 상승하는 종목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을 또 찾아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럼 최현 전문가도 지수보다는 종목별 싸움이 올 한 해 계속 장식을 할 것이다라고 보시죠? 저는 항상 말했지만 올 그러니까 해외의 장세와 국내 장세는 분명히 커플링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증시도 당연히 되죠. 예. 그렇지만 이 안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대형주들은 사실 힘들어요. 버거워요. 왜냐하면 지수가 내리기 때문에. 소형주나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갈 건데 그 올라가는 장세가 저는 항상 말이 되지만 5월 때부터 우리나라에 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정책이 관련된 주들이 계속 상당히 얘기해 주고 항상 계시죠.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네. 이 하락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도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어제도 오늘도 올랐던 게 다 정책 관련 주가 다 올랐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이 지금 시즌에 바이오가 오른다는 것은 시장에서 사실은 좀 약간 이상할 정도지만 그만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 주가의 흔들림도 있는 걸 보면 네. 정책에 관련된 스토리라든지 시나리오를 잘 보면서 어떻게 나가는지 방향성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향성을 잡아서 이게 금방 소멸될
정책일지 아니면 이게 장기적으로 갈 건지 잘 봐서 네. 정책 관련이고 튼튼하고 내용 좋고 알차고 재무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서 투자하시면 네. 이 어려운 시장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두 분 모두 다 긍정적으로 멀리 봤을 때는 괜찮다. 네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 어제부터 뭐 정책 관련지도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장 이야기를 많이 해봤잖아요. 예. 그럼 바로 종목 고르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8개 종목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LG 이노텍 대 삼성전기입니다. 항상 이 두 종목은 같이 붙어서 엮이는데요. 오늘은 이 상황에서 어떤 종목이 더 좋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1라운드였고요. 2라운드는 셀트리온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겠는데요. 네. 이 두 가지 종목이 바로 어제 그 정책 관련한 그런 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셀트리온은 뭐 정책 수혜도 있었지만 이번에 개별 호재 소식도 있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3라운드에서는요. 이 유가로도 좀 묶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오일 이렇게 유가로도 볼 수가 있고 또 SK이노베이션 2차전지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펄어비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는데요. 네. 게임과 콘텐츠 관련주입니다. 이 펄어비스는 확실한 악재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까지 기대를 받았던 신작 관련해서 악재가 있었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 해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니면 지금 매수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 펄어비스 힘내십시오. 자, 그러면요. 8강 첫 번째 라운드 보겠습니다. LG 이노텍 삼성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두 종목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삼성전기는 이제 한번 타고 내려왔어요. 네, 계속해서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LG 이노텍은 그래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동안 우리 전문가들 선택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이십니까? 저걸 딱 봤을 때. 네. 와,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이제 애플이냐. 그죠. 이제 테슬라냐. 애플카냐. 테슬라냐. 이쪽은 차이인데. 네. 테슬라. 단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테슬라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애플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지금 단기로 가야지. 장기로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장단기 다 알려주시니까 우리 전문가님. 예, 그래서 네. 장단기 시점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말씀드리고요. 단기적 시점을 봤을 때는 일단 LG 이노텍이 LG 이노텍 네, 더 낫습니다. 그렇군요. 김영우 전문가는요? 저도 이 의견에서 동의를 하는데요. 네. 어차피 LG 이노텍은 실적에 따라서 실적도 앞으로 잘 나올 거고 앞으로 이제 우상향 추세를 따라서 어차피 갈 종목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삼성전기를 골랐습니다. 삼성전기. 네. 자. 두 분이서 엇갈리신 거죠? 어쩌면 네. 같은 그 라이벌 구도가 되겠는데 거기에서 네. 또 종목이 갈렸습니다. 그럼 삼성전기 매력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삼성전기는 이제 며칠 전에도 종목으로도 이제 나왔지만, 그렇습니다. 애플 M2 프로세스에 이제 들어가는 그 기판, FC BGA 요즘 핫하죠. 그 그렇습니다. 기판을 좀 공급을 한다는 소식에 좀 강세를 보이다가 오늘 지금 조정 중에 와 있는데 이번에 이제 4월 전자장비 브랜드 평판을 조사를 했을 때 1등이 삼성전기. 2등이 LG 이노텍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오늘 그 두 종목이 어느 정도 1등, 2등에 연관이 거기서 있다. 거기서 또 싸웠어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FC BGA 플리칩 불그리드 어레이 기판이 네. 앞으로 이 산업에서 기판 쪽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겁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기가 지금 이미 여러 CPU, GPU 업체들에게 공급을 한 이력이 있고 예. 이미 M1 프로세스에도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거의 M2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확실시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LG 이노텍이 네. LG 이노텍만 애플하고 관련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삼성전기도 이미 애플하고 좀 관계를 터놓은 게 있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 예. 그리고 카메라 모듈 쪽으로 지금 본다면 예. 이 삼성전기는 이제 프로세스 쪽에 네, 기판으로서 지금 많은 다르군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애플이 올라가면 실적이 잘 나오면 잘 나올수록 이 삼성전기와 LG 이노텍도 동시 수혜를 받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FC BGA는 결국 이제 하이엔드 기술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이 하이엔드 기술이 삼성전기는 조금 독자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지금은 네. 어떻게 보면 시장에 따라서 저평가 구간이라고도 생각을 저평가. 하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히려 그래서, 지금 담아야 네. 될 타이밍이도 하겠다는 말씀 되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최인호 전문가님은요? 네, 저는 LG 이노텍하고 네. 삼성전기의 좀 이게 맥락은 더 똑같아요. 어차피. 네. 자기들이 만들어낸 부품이 아니라 어찌 보면 대형사의 어떤 VIP 고객사에게 납품하는 구조인데 네. 일단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뭐 제품이 생산하게 되면 어떤 뭐 전장 부품부터 시작해서 다 부품을 납품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찌 보면 삼성전자의 어찌 보면 모든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기판 관련된 게 삼성전자의 모든 한 비즈니스예요. 어차피 뭐 같은 회사라 보면 되기 때문에. 근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지금 계속 이제 자율주행, 예. 뭐 이렇게 지금 그게 이제 계속 레벨이 이제 4에서 4까지는 무조건 마친다는 하고 하니 일단은 그 애플카는 자율주행이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은 그런 완전 그러니까 레벨 좀 5죠. 예, 완전 다른 그러니까 아예 그 레벨이 다 다른 거라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눈앞에 있는 차가 팔리는 것은 테슬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매출이 가면 테슬라 쪽이 당연히 높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매출과 모든 지금 공장 뭐 증설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업황이라든지 이게 제일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LG 이노텍 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자율주행을 봤을 때는 이 판세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당장 주가를 들어가서 지금 어려운 장세에 수익을 낸다면 오히려 LG 이노텍이 좀 네. 상승 모멘텀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종목 진짜 팽팽합니다. 아, 네. 둘 다 좋게 보고 계시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어떤 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못 그러겠어요. 저도요. 자, 시청자분들께서 선택을 해주신 종목으로 4강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선택 보여주시죠. 자, LG 이노텍 그리고 삼성전기. 네. 아, 삼성전기. 정말 비등비등했는데 삼성전기가 조금 더 우세하네요. 네. 네. 자, 삼성전기가 4강 라운드에 올라가도록 하겠고요. 그럼 네. 최인호 전문가께서 이노텍, LG 이노텍 가격 전략 좀 간략히 적어주시죠. 네, 차트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네. 네. 지금 양봉 전환 했죠? 네. 네, 36만 3,500원입니다. 자, 이 LG 이노텍은 제가 네. 목표가 40만 원 그때 한번 찍고 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방송에도 한번 나왔던 종목.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상황이 일단 추세가 전반적인 국제적인 글로벌적인 상황 때문에 좀 주가가 흔들림이 좀 있겠지만 네. 이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차피 이제 미국의 증시가 또 탄력을 받고 테슬라라든지 애플이 또 받으면 또 동반 상승하는 게 또 특징입니다. 동반 하락과 동반 상승 특징이기 때문에 저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도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되고요. 지금도 늦지 않은 일단은 가격입니다. 거래선입니다. 그래서 네, 늘어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목표가를 한 40을 잡고 싶지만 그래도 네. 요즘은 추세적인 분위기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원하시는 이 시청자분들이 많고 네. 투자자들이 네. 많기 때문에 38만 원에서 다시 한번 추세가 또 많이 좋아지면 최대.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재뭐 진입을 하시든 뭐 하시면 될 것 같고 한번 일단은 수익권을 한 38만 원을 먼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까지 주셨고요. 네. 목표가는 38만 원입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삼성전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라운드 대진표 공개해주세요. 자, 두 번째 라운드 가보겠습니다. 1라운드에도 팽팽하게 삼성전기가 올라갔고요. 두 번째 라운드는 어제도 나왔던 바로 그 종목 셀트리온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모두 다 너무나도 확실한 호재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 것 같은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조금 더 수혜를 많이 입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우선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영호 전문가님, 네.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두 걸 고르는데 좀 어려웠는데 네. 저는 SK바이오사이언스 가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요? 네. 최인호 전문가는요? 저는 지금 두 종목 중에서요. 네. 셀트리온으로 가겠습니다. 셀트리온을 어제도 미셨어요. 네. 네, 오늘도 계속 밀고 계십니다. 네. 네, 셀트리온. 제가 궁금했던 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네네. 관련한 호재 소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언젠가 한번 이제 이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조금씩 그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서. 네,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이 이미 주가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가에서 이미 기대감이라는 게 많이 사라져서 네. 지금 백신에 대한 삼상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앞으로 뭐 잘 팔릴까. 그리고 지금 의무 결계죠. 그렇죠. 네, 화이자 이길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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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의무 인원도 굉장히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되는 그 의무 인원 연령대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실적이 이게 과연 잘 나올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그나마 이제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본다면 네. 이 mRNA라는 이제 고전적인 방법이 아닌 백신이 아닌 리보엑산 예. 융합 항원 백신으로 지금 전환이 가능하다는 그 점은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찌 됐든 제가 이제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방향을 틀어야 된다. 다른 쪽으로 틀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네. 안재용 사장이 이분이 여기 회사 사장이신데 네네. 세포 유전자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도 좀 로드맵을 좀 제시했고 그것 때문에 좀 해외 출장도 좀 잦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런 거는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제가 보고서 네. 아,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주가의 하락세는 끝난 것 같고 이제 반등을 위해서 그러한 이제 새로운 성장 산업을 네네. 준비를 하고 있구나 그러한 점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를 골랐는데 사실 셀트리온을 고르고 싶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뭐 합병 이슈도 있고 네. 거기 이제 뭐 감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회계적인 부분도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앞으로 주가가 좀 잘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어차피 차트 보면 두 종목 다 바닥이어가지고요. 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는 셀트리온 계속 밀고 계십니다. 정책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도 정책 얘기입니까? 근데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를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네. 지금 우리가 백신 관련된 게 지금 원래 SK바이오사이언스는 원래 SK케미컬스 나왔어요. 그렇죠. 의약 부분이 나온 거예요. 네네. 원래부터 수두 백신, 그 다음에 대상포진 백신, 네. 그 다음에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백신 관련주들은 어차피 최강이에요. 아, 백신을 많이 만들어왔군요.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이 삼상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자체는 사실은 좀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지금 다 4차 백신을 맞고 있거든요. 이제 들어가시죠. 지금 다 들어가고 있다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삼상이 지금 돼서 해외 시장에 나온다 할지언정 네.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일단 CDMO예요. 일단은 위탁 개발을 하기 기본적으로 하는 거지만 일단 성공했을 때 좀 여러 가지 또 모멘텀도 있겠죠. 그렇지만 너무 늦은 거죠. 오히려 진짜 발전을 하려면 작년 그쵸. 좀이라도 했었는데 너무 끝나고 난 밥 다 먹고 난 뒤에 네. 다시 어머니가 아. 또 밥 새로 있으니까 한 그릇 더 해라. 그냥 그런 상황이에요. 아. 뒷북이에요. 뒷북이에요. 사실은. 저는 약간 뒷북이라고 생각하고 뒷북이 있어요. 그게 차라리 네. 오히려 이 회사는 워낙 대규모 물량과 모든 것을 다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CDMO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오히려 차라리 글로벌 업체들을 흡수해서 많이 만들어 생산해서 차라리 거기에서 매출 효과를 내는 게 더 바르고 예, 현실적이고 셀트리온은요 예. 딱 세 개를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정책 봐야 됩니다. 정책은 예. 많이 얘기해 예, 정책, 무조건 정책.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합병. 합병. 아, 삼사합병. 예, 삼사합병. 예. 이게 제일 커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일단은 존재적인 가치성을 더 한 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2차 전지주들이 계속 센트리온을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요. 가장 강력한 거죠? 예. 센트리온을 갖고 있는 그 마지막 카드. 예.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뭐 미국에서 뭐 특허 뭐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거 뭐 유플라? 읽기도 어려워요. 유플라이마. 네. 유플라이마. 예. 유플라이마. 그 현지 판매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내년 여름부터 네, 7월이니까 네. 내년 7월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판대요. 네, 미국 판다고 하니까 시작을 한다고 일단은 공고를 냈으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 미래적인 전략적인 방법으로 접근했을 때에는 오히려 제약과 바이오를 같이 혼합할 수 있는 셀트리온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각자의 모멘텀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뭔가 그 새로운 뭔가 뚜렷한 약으로 뭔가 승부를 거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남의 것도 네.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남의 거 잘 만드는 것도 능력인데 어쨌든 그 두 종목 중에서 지금 다 갈려 있는 상황. 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선택을 해주셔야 아, 다음 종목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 대 SK 바이오사이언스 시청자의 선택 보여주시죠. 자, 두 종목 중에 하나. 아, 역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조금 더 득표율이 많네요. 네, 59%. 아, 시청자분들도. 많이 치열한 거예요. 네, 투자하신 분들이 또 많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많이 물려있어요. 네, 많이 계실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도 또 케어를 또 충분히 좀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우선은 이제 셀트리온 어제도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 보였는데 오늘 최인호 네. 전문가께서 셀트리온 한 번 더. 근데 참 재밌는 게 예. 하잖아요. 또 계속 올라요. 제 종목들은. 아, 그래요? 그래서 승자들이 열받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왜냐면 이거 참고하세요. 예, 이제 그걸 예. 참고하셔야 됩니다. 예. 네. 일단은 모든 게 시청자라는 시청자분들이죠. 투자자들은 시장의 흐름이 따라가는 부분이 좀 약간 보시면 거래량을 항상 보시고 수급이 어디 쪽에 많이 붙는가를 한번 좀 보시면 되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 목표가를 지금 18만 원을 잡았습니다. 18만 원을 잡았고요. 18만 원. 네, 18만 원을 잡았고요. 오늘도 뭐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좀 계속 올라오지만 네.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가기는 좀 힘든 종목입니다. 길게. 지금 예, 길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네. 우리 인류 영장의 꿈이 오래 살고 안 아프고 안 다치고 길게 사는 게 목적인 어찌 보면 예, 욕심에 있는 어찌 종목이 의약품이기 때문에 안 아프고 오래 살아야죠. 네, 예, 그렇죠. 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그냥 포토에 그냥 조금 정도 그러니까 비중을 낮게 하면서 아. 가져가시면서 이게 옛날처럼 진짜 더 두 배,
3배 네. 올라갈 수 있을 그건 모릅니다. 왜냐면 바이오에 흥미로운 게 있죠. 폭발력이란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바이오에 한번 종목의 맛을 한번 보신 분들은 딴 종목 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또 화려했던 또 전성기가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잘 그쵸. 보시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순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셀트리온과 관련된 가격 전략 도와드렸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네, 셀트리온 18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네. 조금 더 길게 바라보시면서 버티다 보면 또 봄날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올리도록 할게요. 3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주만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3라운드는요,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OIL이 되겠는데요. 지금 S-OIL이 카운터 파트너로 붙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오늘은 정유를 중심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SK이노베이션, 지금 1.6% 하락을 하고 있고요. S-OIL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2.4%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SK이노베이션, 네. S-OIL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저는 S-OIL 가겠습니다. S-OIL. 네. 잠시 후 선택했던 포인트 좀 들어보고요. 네. 최인호 전문가라죠? 네, 저는 원래 S-OIL인데 네. 오늘은 SK이노베이션. 자, 오히려 이제 역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잡아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는 건지. 네. 자, 우선 최인호 전문가의 반전 선택부터 좀 들어보죠. 자, 지금 뭐 S-OIL부터 시작하고 전 세계 정유 관련주들은 상당히 많이 지금 오르고 있고요. 네. 지금 당연히 어제 보면 그게 매크로적인 이 정유, 유가는 네. 그냥 모든 이제 주식을 하신 분이나 경제하신 분들은 이제 그게 머릿속에 지금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왜 SK 이노베이션을 이렇게 선택을 했냐면 지금 사실은 이렇게 지금 뭐 차트를 보시더라도 거래량도 크게 뭐 나오지는 않았어요. 크게 뭔가 이렇게 이슈적인 부분은 없어요. 근데 조용해요, 그냥. 조용해요. 네. 네. 여기서 뭔가 터질 수 있는 이게 뭐 비즈니스적인 게 원래 많습니다. SK 자체가 지금 원래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 2차 전지도 원래 모든 비즈니스를 원래 처음에 다 담으려고 했는데 네. 이 상황적인 부분 자체가 배터리 사업하고 오일하고 그다음에 또 전기차도 충전 관련된 거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한쪽에 너무 하다 보니까 네. 사실 회사에 좀 뭐랍니까? 정체성이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뭐 하는 회사야? 예, 그렇죠. 많은 회사. 돈 되는 거 다 하는 회사. 거의 다 하던데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일단은 지금 하반기 사업 지금 하고 있는 배터리 사업이 좀 적자 부분도 좀 축소되고 네. 그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또 되살아나지 않으면 전기차 충전 시장이 SK 뭐냐 정유소 같은 곳에서 많이 시작될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전기차 충전 관련 이제 또 업체들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전기차 충전하는 공용시설 같은 경우는 공용주차장, 뭐 공용업소 아니면 뭐 그런 큰 주차장에서만 많이 이루어지는데 네. 주유소에서는 하는 게 좀 실험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차를 장시간 동안 세워두면 네. 충전이 시간이 힘들잖아요. 충전이 좀 빨리 돼야 되는데 네. 아직 그 유가처럼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고속 충전이 될 수 있는 기술이 아직까지는 현실화된 게 별로 없다 보니 아무튼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약간 이렇게 뭐 이슈적인 부분이 계속 왜냐하면 정책에서도 계속 그런 거를 많이 만들고 대폭 많이 하겠다고 하니까 예. 그러면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 회사 뭘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들이 어찌 뭐 탄력을 받을 때 그런 게 많아요. 하긴 뭐 SK그룹이 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네, 여러 가지 돈 될 만한 사업을 다 손대고 있기 네. 때문에 정책 수혜를 또 여러 가지로 받을 네. 수 있다. 그때 이제 네. 거래량이 터질 때 우리가 그렇죠. 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거는 그러니까 숨어 있는 1인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이 뭔가 많이 할 때는 자기들도 뭔가를 제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방향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방향 잡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S-OIL은 계속 갈 거예요. 그렇군요. 전쟁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갈 거니까 네. 숨어있는 1인치를 찾았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오늘 또 SK그룹이 제게 2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최태현 회장님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분들의 그런 안목을 조금 좀 생각해보면서 SK이노베이션 또 멀리 봤을 때는 괜찮은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김형우 전문가 S-OIL입니다. 네, 저도 SK이노베이션은 좀 멀리 봤을 때 좀 좋은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렇군요. 지금 이제 S-OIL은 이제 유가 정제 마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최대 실적은 당연히 시청자분들도 계속 말했으니까 알 거고요. 오늘 나오죠? 네, 맞습니다. 뭐 이제 확정 실적은 이제 예. 오늘 나오게 되는데 최대 실적이란 부분이 이제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유가와
배터리를 살펴보자면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같이 하고 있는 지금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상반기에는 유가가 계속해서 갈 것 같고 네. 하반기에는 이제 배터리가 다시 부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SK이노베이션은 그 같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살짝 그 유가에 나올 수 있는 정제 마진을 배터리가 가치를 좀 훼손시키고 있다. 단기적으로 실적으로 훼손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SOIL은 이제 아직까지 유가 인플레이션이 좀 더 길어질 거라고 생각보다 예상을 해요. 그래서 네. SOIL은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더 볼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SOIL을 골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SOIL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30일부터 외국인이 계속해서 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사고 있는 쪽이라서 좀 믿을만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예. 이제 외인들이 아래에서 받쳐주고 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SOIL도 좀 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오랫동안 사면은 또 이제 반대로는 네, 팔지 않을까라는 예, 걱정이 있기 때문에 SOIL은 정말 저는 단기적으로 보면서 네,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유도 확실하지만 우선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네. 우리 두 분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올라가게 되니까요. 네, 지금 바로 투표 결과 확인해보시죠. 네, SK이노베이션 SOIL입니다. 네,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자, 확실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의견도 계속 라운드마다 네. 다 갈리고 있고 네,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런 선택도 보게 되면 거의 비등비등한데 한두 표 차이로 계속해서 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SOIL 단기적으로 네. 어떤 가격 전략을 세워볼까요? 일단 목표가는 11만 5천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만 5천 원의 그 목표가가 그 이제 전 고점 부분, 네, 전 고점 네. 부분입니다. 바로 그 옆에.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이 SOIL이, SOIL의 기업 가치가 다시 적정 평가를 받기 위한 조정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까지만 일단 보시고, 목표가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정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SOIL 12만 5천 원으로 제시해주셨습니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이노베이션 올리도록 할게요. 네, 8강의 마지막 라운드, 4라운드 대진표 공개해주시죠. 네, 4라운드에 올라있는 종목 두 종목입니다. 바로 펄 어비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오늘 펄 어비스는 너무 떨어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잘못 본 줄 알고. 이게 네. 두 자릿대로 지금 거의 20% 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더 키운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22% 떨어지네요. 네. 자,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펄 어비스 지금이 바닥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가끔 하게 되고요. 예. 스튜디오 드래곤. 넷플릭스 영향 계속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전문가들의 선택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예, 저는 낙주 매매가 아니라 네. 펄 어비스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많이 밀리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예. 오히려 더 접근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 자, 김영호 전문가는요? 전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네. 드래곤.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펄 어비스 저도 좀 이 게임 관심이 많아 가지고 예, 좀 많이 사막이요? 봤는데. 예, 검은 사막 그렇죠. 자, 최인호 전문가님, 펄 어비스 지금 네. 떨어지는데 이제 어떤 매력을 좀 봐야 될까요? 지금 게임주들이 전반적인 지금 하향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지금 원자재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서 이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인터넷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영업이익이 상당히 더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 눈앞에 1차적인 이게 원시적인 그게 눈이 커지 미래지향적인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한 템포 좀 보류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지 않습니까? 또 성장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니까요. 네, 그렇죠. 금리 인상 시기고 하다 보니 그런데 제가 펄 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을 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왜 이걸 종목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올해만 하더라도 뭐 최대 32편까지 드라마 영화를 찍는다고 하는데 드라마의 뿌리네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K-드라마, K-무비에서 상당히 많이 뜨고 있는데 저는 옛날 시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80년대, 90년도 때 우리 홍콩 르누아르 영화 골든 하베스트라는 게 예. 거의 아시아의 그냥 그라 생각하면 돼요. 영화의 모든 그냥 장르라 보시면 돼요. 그 시절 홍콩은 그렇죠? 예. 주윤발, 장구영 나왔던 그 시절 나더라도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1997년대 이제 중국에 반환하고 난 뒤로부터 바로 몰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받쳐주지 못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영화는 뭐든가 이념도 있고 책에도 있고 모든 게 복합적인 게 있다 보니까 스토리를 못 만들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게 무너졌는데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수많은 OTT된 거 보니까 모든 업체들에게 납품을 하든 아니면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만들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 이게 옛날과 같은 좀 반복된 현상이
좀 지금은 이 영화가 좋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되게 대박을 친 영화들이 그것도 또 몇 개 없어요. 뭐 킹덤 얼마 안 되죠. 예, 네. 수많은 영화를 봤을 때는 어찌 룰렛의 잽밥 같은 거예요. 그저 하나예요. 근데 네. 그 하나가 어마어마한 수익도 아니에요 또. 그래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포 떼고 장 떼고 했을 때 이게 장기간 갔을 때 네. 과연 우리 시장이 인구도 작은 우리 시장이 오히려 차라리 인도 볼리우드 사업이 오히려 그쪽이 더 안 낫겠나 생각할 정도로 그냥 미래적인 가치를 봤을 때 그런 거죠. 네. 왜냐하면 경험치가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옛날 경험이 있으니까요. 근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펄업스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마이너스 22.98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iOS라고 하면 그다지 뭐 플레이스토어도 아니고 그놈 다운로드 1위라고 하지만 그만큼 중국에서 2천만 중국인 아시아에서 한 2천만 정도가 이게 뭐 다운해서 뭐 한다고 하니까 네.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보니까 되게 어려운 게임이고 그다음에 국내 약간 교포하고 결혼한 여자가 그걸 하더라고요. 그 뭐냐 광고를 하더라고요. 네. 중국 분이신데 유명한 영화 배우시가 하시던데 아무튼 그게 중국을 겨냥해서 만든 좀 게임이라고 좀 봐지고요. 네.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 봤을 때는 일단 게임 시장이 앞으로는 유망 사업으로 게임이 불리하지 메타버스고 NFT고 다 같이 연결되니까 일단은 게임이 지금 뭐 떨어져도 게임이 안 났나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니까 OTT 스트리밍 사업 쪽이 좀 더 안 좋기 때문에 펄어비스를 선택하신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자, 그럼 김용호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네. 드래곤 왜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했냐고 물어보세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약간 반박을 해주시죠. 지금 네. 네. 스튜디오 드래곤 그렇게 네. 메리트가 크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좀 반박 좀 해주세요. 한 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스튜디오 네. 드래곤은 오징어 게임? 네.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일단 먼저 넷플릭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실적도 많이 부정이 나왔고 간밤에 또 떨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뭐 글로벌 가입자 수도 감소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아시아 가입자 수는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다.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저는, 그래요? 네, 저는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시아 가입자 수는 증가를 하면서 이 K 콘텐츠 그리고 K 플랫폼 제작사들의 몸값은 어쩔 수 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의 주가 하락은 어쩔 수 없이 넷플릭스에 지금 편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넷플릭스 주가가 빠지면서 같이 이제 빠지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를 봤을 때 넷플릭스만 보실 게 아니죠. 이제 티빙이라든지 애플 TV 시작해서 이제 지금 현재 국내 채널로는 이제 OCN 같은 종목도 그리고 쿠팡 플레이, 뭐 디즈니 플러스 다 엄청 많아요. 엄청 지금 이제 네. 앞으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확정 짓는 그 작품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를 봤을 때는 스튜디오 드래곤의 그 몸값이 이제 용처럼 날아가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의 하락세에 걱정은 되겠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저가의 매수의 기회를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금리 인상 지금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스튜디오 드래곤도 어떻게 보면 약세의 국면에 접어들 수밖에 없지만 그 바닥만 잘 잡는다면 네. 다시 한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스트리밍 시장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상당히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 네. 그 가운데 펄어비스는 첫날에도 네. 1등을 했는데 지금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결제를 안 하나 봐요. 네. 그렇게 되면서 많이는 접속을 합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트래픽이 견조하다고 보니까 많이는 접속을 하는데 트래픽 중요하죠. 지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네. 근데 게임을 하는데 결제를 안 한다. 그러니까 과연 결제가 언제부터 될지 네, 그런 부분도 좀 보면서 펄어비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두 종목이 엇갈렸습니다. 네, 시청자의 선택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결과 보여주시죠. 스튜디오 드래곤 네, OTT 산업 쪽을 조금 더 밝게 바라봐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펄어비스 그래도 유망한 그런 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가격 전략도 좀 세워주세요. 오늘 마이너스 22.98 거의 23% 떨어지기 때문에 저가 좀 지금 담을 것 같아요. 야, 예, 무조건 지금은 담을 근데 또 내일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24%까지 밀리고 있네요. 그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네. 계속, 예, 계속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계속 주가는 무서웁니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으로 봐야 돼요. 저 옛날에 있던 저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7을 봐야 됩니다. 저 밑에. 네. 그러면 이 주가라는 것은 어차피 옛날과 대등 수치가 일단은 건재하기 때문에 네. 이 주가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저 밑에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근데 네.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렇게 진입을 한다면 목표가는 일단 잡아야 됩니다. 이 종목이 얼만큼 올라갈까? 그러면 87,000원을 잡겠습니다. 87,000원이요? 네, 87,000원. 저는 오늘 떨어지는 거 봐서 손절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네, 87,000원을 잡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들어간, 지금 이 종목이 사실 오늘 들어가기 좀 힘들죠. 분명히 내일도 또 조정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떨어진 만큼의
이제 수익을 담을 수 있을 정도만 가져가시는 게 욕심을 부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저렇게 흔들리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부적인 이유도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진입은 좀 그만한 게 좀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진입을 안 한 게 좋지만 꼭 저런 종목이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오늘 떨어진 만큼 그러니까 오늘 시초가 정도 87,000원 정도만 잡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펄어비스 관련해서는 목표가 87,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선택해주신 만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8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4강 대진표 공개해주시죠. 네, 4강 첫 번째 라운드 공개하겠습니다. 삼성전기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4강 1라운드에서 붙게 됩니다. 네, 아, 그럼 삼성전기, SK바이오사이언스. 아, 지금 고민 안 되는데요, 전. 어 그러신가요? 네, 한 방에 그건데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실까요? 네,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시청자분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예. 네, 궁금한데 그 전에 이제 고르시는 동안에 우리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실지 김영호 전문가님은 네. 어떤 걸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저희 이건 앵커님이 이제 한방이라고 하시니까 네. 그 한방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죠. 네, 저는 삼성전기입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저는 삼성전기입니다. 그렇죠. 예. 네. 쏠릴 줄 알았어요. 네. 자, 삼성전기. 우선은 삼성전기 좋다라는 건 뭐 LG 이노텍이랑 같이 비교 평가를 하면서 계속해서 네. 보여줬기 때문에 결승전 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인호 전문가의 추가적인 설명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요? 아니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아, SK 바이오사이언스요? 네. 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야 뭐 지금 아시다시피 예. 정책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틀 연이틀 지금 계속 지금 바이오 쪽 하는데 지금 쪽으로 이제 대통령부터 인수위부터 시작해서 이쪽 사업을 지금 계속 좀 발생을 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큰 이렇게 제조 위탁 제조하는 회사들이 네.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제약 회사들 보면 뭐 화이자, 뭐 로슈라든지 뭐 네, 뭐 베링걸, 네. 뭐 수많은 이게 독일이라든지 이렇게 미국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사실은 아시아라든지 아니면 그 각국의 대륙에 위탁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거점 중에 최고의 거점이에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항공 허브, 인천 항공 허브가 최고 좋죠. 근데 물류 항구도 잘 돼 있죠. 네. 동해, 남해, 서해까지 다 돼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외국 시장에서 봤을 때 또 시장을 풀 수 있는 중국을 앞에 마주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도까지 다 풀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위탁 생산 판매에서는 우리 시장이 어찌 보면 그 외국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시장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신기술이나 신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신약은 사실 만들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찌 보면 꿈과 미래 비전으로 보통 기업들이 대부분 제시를 하거든요. 네. 제시를 해요. 그렇지만 현실적인 봤을 때 제조를 했을 때 제조를 갖다가 위탁 봤을 때 수익이 많기 때문에 SK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그런 쪽으로 봤을 때도 아무튼 우리 탑5, 탑3 안에 들어가는 이 업종이기 때문에 좀 바이오 쪽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너무 이렇게 황당한 뭐 제약회사도 황당한 그런 파이프라인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는 종목들을 좀 보기보다는 네. 바이오로 시작하실 때에는 탄탄하고 재무 구조 있고 영업 매출과 이익이 딱 나오는 업종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이 종목이 조금 내려가거나 그때 목표가니까 눌림목일 때 진입을 하시면서 길게 가셔야 될 종목입니다. 오늘 올라갔다해서 당장 사면 안 됩니다. 조금 또 며칠 있다가 또 떨어지면 그때부터 길게 보통 이게 보유하는 기간 한 6개월에서 네. 보통 연말까지 대부분 보고 갈 계획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비중도 작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네, 여러 가지 팁을 좀 꼼꼼하게 잡아주셨는데요. 네. 네, 두 분이 모두 삼성전기를 골라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같이 동의하시는지 궁금하니까요. 네, 지금 바로 투표 결과 확인해보시죠. 자,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또 많이 쏠렸는지 좀 체크해보겠습니다. 삼성전기 대 SK바이오사이언스 결과 보여주시죠. 네. 결과 집계가 네, 예상이 조금 되는데 네. 네, 역시 삼성전기가 68%로 네, 더 많은 득표를 가져갔는데 저는 생각보다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많이 골라주신 것 같아서 그쵸? 네. 네, 놀랐네요. 저는 왜냐 시장에서 8대 2 정도 생각했었는데 네. 네, 그러면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가격 전략도 네. 어쨌든 필요하니까 김영호 전문가님이 네. 좀 잡아주시죠. 아까 2라운드 때 SK바이오사이언스 선택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일단 목표가는 16만 원 보고 있고요. 예. 16만 원 이제 돌파가 이제 되는 게 관건입니다. 16만 원이.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거 골랐는데
이제 아래에서 이 바이오주들도 지금 바닥을 많이 다지고 있잖아요. 하방 추세에서. 네. 거기서도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을 차라리 고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나왔던 삼성당 제약 같은 경우도 네. 그날 제가 이제 거래량 터진다고 말씀드린 이후로 계속 쭉쭉 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어제죠? 그렇기 때문에 네. 네, SK바이오사이언스도 좋지만 앞으로 이제 가겠지만 아래에서 밑바탕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좀 고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16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이 부분을 돌파할지 이 부분이 관건이라는 팁까지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1라운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2라운드 살펴보시죠. 자, 결승에 올라갈 두 번째 종목을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SK이노베이션, SOE를 제치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 파트너로 붙어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중에 어떤 종목에 더 끌리시는지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두 가지 좀 다른 매력 포인트들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분들 어떤 선택해 주실지 궁금한데 이번에는 최인호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네,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그리고 김영우 전문가는요?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 가겠습니다. 네. 역시 그래요. 저하고 마음이 통하셨군요. 네. 네. 그래요? 한 방이 있다고 앞서서 제가 말을 하긴 했지만 예, 네. SK이노베이션하고 하는데 그렇다. 네. 그렇군요. 우선은 스튜디오 드래곤, 네. SK이노베이션의 그런 매력을 이길 정도입니까? 두 개를 그 매력으로 본다면 두 개 네. 다른 매력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물론 크기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어떻게든 이겨먹게 하려고 제가 우리가 예. 압도할 예. 수 없는 예. 압도할 수 없는 상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결국에는 지금 과대 낙폭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러시군요. 네, 이번 연도 하반기는 저는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좀 다시 바닥 구간을 확인을 하고 지지구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진입을 하면은 좋은 또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또 스튜디오 드래곤 골랐고요. 앞으로 이제 뭐 지금 이전에 나왔던 거 보시면 빈센조라든지 송중기 여정 아~ 네, 갯말 네, 너무 이렇게 영혼이 없이 말씀하시고 네, 안 좋은 이렇게. 일이 있은 다음에 또 영화 찍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거기 이제 갯말 차차차 그리고 예. 지옥도 굉장히 유명한데 그 부분을 이제 네. 네, 그 부분 뛰어넘는 대작들이 지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네. 영향이 있습니다. 네. 일단 대작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기대감만큼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매력 어필해 주세요. 원래 이렇게 연하주는 10년 가요. 홍콩도 10년 갔으니까 한국도 네. 10년 갈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드라마 다 나왔네. 막. 네. 하면서 진짜 재밌게 잘 봤어요. 근데. 김영우 전문가는 드라마하고 노래 되게 좋아해요. 네.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쪽은 완전 오리지널 전문가죠. 네. 내가 못 따라가겠습니다. 네. 그쪽 부분은. 딴 거 가면 되죠? 예, 네, 딴 거 가야 되죠. SK이노베이션?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시장에서 많은 이제 경유 마진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네. 이 정부에서 이제 워낙 기름값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세금을 절하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거를 일로 하시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다 뭐 화물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전체적으로 같이 그걸 이제 세금만 내리다 보니까 경유 마진이 상당히 많이 지금 가지고 가고 해요.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못 만드는 정제를 못 해주는 회사에 수출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건 아주 좀 미세한 부분이죠. 그래서 직영 거래사 그다음에 저가 하고 있는 대리점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SOL 못지않게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2차전지 2차전지적인 부분 배터리 사업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에서는 오히려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모멘텀으로도 사실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2차전지에 들어갈 때는 아무튼 SK이노베이션은 아무튼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 만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3개 정도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들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과대 낙폭이다 이런 분석도 내놔주셨고요. 네. SK이노베이션도 저점 아닌가 이런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엇갈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스튜디오 드래곤 대 SK이노베이션 시청자 선택은요? 그렇습니다. 네, 예. SK이노베이션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득표를 하게 되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네, 네 그럼 스튜디오 드래곤 아깝잖아요. 네네. 네, 어떤 가격 전략을 세워볼까요?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을 네. 지금은 82,00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지금 82,000원이죠. 네. 제가 지금 목표가를 82,000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제가 목표가라고 제시를 하기보다는 여기가 지금 구간이 깨지면은 원래 지지 구간입니다. 현재. 근데 오늘 여기가 깨지면은 다시 저항 구간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82,000원
라인을 안착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손절가가 되는 거예요? 손절가라기보다는 네. 지금 비중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 아까도 뭐 댓글에서 물어보시던데 맞아요.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크다면 이 82,000원에서 77,000원 사이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77,000원과 82,000원 사이 매물대 구간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보유자들. 네, 근데 거기를 지금 무너뜨리게 되면 제가 중간 지점 80,000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80,000원 구간을 무너뜨리게 되면은 또 이제 장대 음봉이 있다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셔서 종가가 어디서 형성됐는지 지켜보시고요. 지지 하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 만약에 비중이 적으시다면 예. 이 80,000원 라인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중에 따라 다르군요? 네, 맞습니다. 비중에 따라 80,000원을 기점으로 좀 다른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네, 거네요? 네, 그렇죠. 비중이 너무 크시면은 여기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다가 안 그래도 이제 금리 인상 시즌에 또 이제 전체적인 섹터 약세가 돌아왔을 때 좀 크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좀 이 정리를 이제 비중에 따라서 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많은 분과 적은 분? 네, 이제 네. 비중을 크게 갖고 계신 분들은 77,000원에서 82,000원 정도로 이렇게 잡아주셨고요. 이제 80,000원을 기점으로 또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중 작으신 분들은 80,000원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응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80,000원이라고 딱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4강 라운드 2라운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승에 올라간 두 가지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1라운드 때부터 화려했습니다. 삼성전기 당연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SK이노베이션이 올라왔습니다. 네, 자, SK이노베이션 아까까지 되게 커 보였었는데 삼성전기 앞에서 예, 어떻게 될지 꼬리가 예. 내려가네요. 예. 예. 네.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아직까지 얘기 안 했습니다. 네. 네. 저도 얘기 안 할게요. 답이 다 보이는데요. 네. 아, 그렇죠. 네. 두 차트가 굉장히 지금 나온 구간으로만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한번 올라갔다 지금 딱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삼성전기 읽기도 어려운 FCBGA, 이 칩과 관련된 그런 삼성전기가 있고요. SK이노베이션, 오늘 정유 쪽으로 좀 더 포인트를 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종목 골라주십시오. 네, 그럼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 네. 둘 중에 어떤 종목 선택하실까요? 만약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지금 정유 쪽으로 수혜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배터리 산업이 조금 수혜를 받는다는 그런 모멘텀이 나오면 SK이노베이션 더 잘 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기로 고르겠습니다. 삼성전기. 삼성전기요? 네. 최인호 전문가는요? 전 삼성전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삼성전기 두 분이 모두 다 같은 종목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 SK이노베이션이 이 부분에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삼성전기에 비해서. 첫 번째는 차트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거래량이고요. 지금 사실은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주가의 방향이나 흐름 봤을 때는 당연히 네. 뭐냐 이노베이션이 더 높아요. 그렇죠. 다 더 높습니다. 근데 왜 삼성전기를 선택했냐면 우리 기판 관련된 사업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삼성전기가 이번에 실적에서 나왔던 거는 예. 우리 컨퍼런스 솔루션하고 예. 우리 모듈 솔루션에서 수익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네. 그런 미래적인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인 이 캐시카우들이 워낙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래서 네. 삼성전기를 저는 뽑았습니다. 캐시카우가 많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기를 두 분이 다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의 선택도 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시죠. 삼성전기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네, 역시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가 67%로 네, SK이노베이션을 꺾고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의 우승 종목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은요,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지금 화면에 안 맞추셔도 돼요. 예, 삼성전기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1라운드부터 화려하게 나와줬었고 끝까지 그 힘을 놓치지 않고 우승까지 거머쥐었습니다. 67%의 득표율, 그리고 김영우 전문가, 최인호 전문가 모두 다 이 종목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께서 삼성전기 가격 전략 간략하게 잡아주세요. 네, 삼성전기는 일단 목표가는 17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요. 네. 그 17만 원이 중요한 그런 추세 전환을 위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를 잘 소화를 해주는지 지켜보고 네. 그 이상까지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인호 네. 전문가는 삼성전기 가격 전략 어떻게 잡습니까? 예, 저는 삼성전기 가격대는 17만 원을 잡습니다. 같은 가격대고요? 가격대고요. 예. 아무튼 좋습니다. 아무튼 지금 계속 흘러가는 분위기 자체가 추세가 일단 전기 자체가 일단 모듈부터 시작하고 패널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갈 거니까 네.
아무튼 실적 부분에서도 보고, 그 다음에 중국에 뭐, 샤오미는 요즘 거래를 많이 하지 않지만 중국 거래선도 또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튼 지켜봐야 될 일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SK 이노베이션까지도 간략하게 잡아주세요. 네. SK 이노베이션 지금 뭐 항상 보실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배터리 사업에 뭐 적자 축소 관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모멘텀이 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목표가는 22만 원을 잡겠습니다. 22만 원이죠. 네, 22만 원입니다. 저때가 제일 많이 위에서 이렇게 눌리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저때쯤에 나오시는 게 지금 한번 나오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세 보였습니다. 번이가 찍고 내려왔군요. 네, 맞고 내려왔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게 상당히 무겁습니다. 위에서 눌리는 게. 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자입니다. 삼성전기. 김형호 전문가님,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모두 목표가는 17만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네. SK 이노베이션 22만원까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형 월드컵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후장 잘 대응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